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유산균 하면은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요크루트죠. 이 요크루트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내면에 깔린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면역력은 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내용물들을 모아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고형화시켜서 변을 만듭니다. 이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장 내에 엄청난 수의 세균이 서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장내 세균에는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내 세균 중에서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 균에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스균 같은 게 있고요. 이 나쁜 균에는 웰치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이 장내에 나쁜 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트로소아민이나 2차 담즙산과 같이 강력한 발암 물질이나 발암 촉진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에 나쁜 균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암에 뭔가 걸릴 가능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크루트라는 유산균을 통해서 착한 균을 보급하면은 이 나쁜 균의 번식과 활동이 억제되고 장내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는 좋은 균, 그러니까 착한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야쿠르트를 먹어주면은 이 나쁜 균의 활동 그리고 번식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장내에는 좋은 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좋은 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데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유산균은 면역 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 기관이 있는데 이 체내에서 암 세포를 공격하는 자연 살해 세포 같은 면역 물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이제 그암 세포를 어떻게 보면 직접 공격하는 그 물질을 뭔가 자극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크루트는 일단 섭취하면 좋다. 이 요크루트 섭취하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파일로리균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에서 500g 정도는 섭취를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양질의 우유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우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게 뭐 등급도 여러 가지고 또 이제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또 이제 우유를 생산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우유, 자연 그대로의 우유가 제일 좋겠죠. 뭔가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잘 길러지고 뭔가 공장식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우유, 이것으로 만든 야쿠르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버섯, 그다음 해조류를 말씀드릴 텐데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 그리고 해조류의 후코이단이 암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버섯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는 항암 물질인데요. 모든 버섯에 들어있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근데 같은 베타글루칸이라도 수용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것이 풍부하게 함유된 버섯이 뭐냐?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이 표고버섯은 뭐 생것이나 말린 것이나 베타글루칸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버섯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표고버섯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조류에도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건데 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인터페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역, 톳,
다시마 이런 해조류는 초무침이나 조림이나 국물에 건더기를 섭취하면 좋고요. 버섯류는 볶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혹은 연하게 끓인 된장국이나 채소수프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종류의 버섯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벌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벌꿀은요, 예로부터 몸에 영양을 좋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뿐만 아니라 화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벌꿀에 함유된 화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큰술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 벌꿀이 다 똑같은 벌꿀이 아니에요. 산지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순도가 높고 농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벌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벌꿀 고르는 법.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벌꿀이 나온 걸 보고 벌꿀을 잘 고르는 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양 벌꿀입니다. 사양 벌꿀. 그리고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벌꿀 중에서 좀 저렴한 벌꿀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벌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꿀의 모습은 이런 거죠. 벌이 이제 꽃을 찾아가서 거기서 막 뭐 꽃에 있는 것들을 막 먹어서 그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그것을 이제 벌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양 벌꿀은 좀 다릅니다. 이 사양 벌꿀은 이 옛날에 유명했던 그 먹거리 X파일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서 벌꿀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이 저 파이프 보이시죠? 호수관. 지금 호수관을 잘 보세요. 이 호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설탕물이 나옵니다. 설탕물.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온 설탕물을 통해서 벌꿀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벌꿀이란 것은 벌들이 막 자연을 막 돌아다녀가지고 꽃을 만나가지고 꽃을 막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막 먹어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고 만든 꿀이 사양 벌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꿀인 거죠. 이게 실제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국내산 벌꿀 영양 분석을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자료의 출처는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천연꿀, 뭐 아카시아 꿀이나 뭐 밤꿀이나 뭐 여러 가지 천연꿀도 있죠. 꽃에서 이렇게 꿀을 만든 그 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탕물을 먹고 만든 사양꿀. 성분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과당, 자당, 미네랄,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카시 꿀을 보시면요. 과당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이제 수치가 높죠. 이거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당은 수치가 낮습니다. 자당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천연 꿀인 아카시 꿀과 밤 꿀에는 자당이 없습니다. 근데 사양 꿀, 사탕수수와 사탕무로 만든 사양 꿀은 자당이 있어요. 그리고 과당이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 천연 꿀보다 수치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뭔가 좋은 성분들은 적게 들고 나쁜 성분들은 많이 든 게 사양 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양 꿀 판매는 불법이다. 천연 꿀과 사양 꿀을 구분하는 법은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양 꿀을 천연 꿀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벌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뭐 구매를 하시려고 쳐보면 알겠지만 뭐 개인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직거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천연 꿀로 만들었는지 이제 사양 꿀로 만들어 놓고 천연 꿀이라고 둔갑을 해서 파는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꿀이 좋은 꿀을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싸다고 뭔가 좋은 그 꿀을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냥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꿀에 대해서는 사양 벌꿀보다는 이제
천연꿀을 드셔라. 좀 비싸더라도 그게 훨씬 더 몸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레몬. 이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특히 에리오시트린이라는 곳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 이제 레몬을 선택할 때도 무농약이나 전농약 레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렵다. 뭐 이게 진짜 뭐 무농약 했는지도 못 믿겠고, 실제로 뭐 주변에 시장 가보니까 뭐 그런 거 팔지도 않더라. 이러면은 이 껍질에 이제 있는 농약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룻밤 물에 담가놨다가 그것으로 이제 뭐 레몬 즙을 짜시든지 주스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 이 맥주 효모는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발효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맥주 드시면 안 돼요. 맥주는 암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죠. 그래서 맥주 효모를 먹어야 되는 건데,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과 인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45% 정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맥주 효모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중간에서 양쪽의 장점만을 취한 식품입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칫 단백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맥주 효모를 통해서 보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효모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산균 해조류 버섯 1일 1회 섭취하라. 그리고 벌꿀, 레몬, 맥주 효모 매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좀 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좋은 꿀을 선택해서 드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섯, 해조류, 야쿠르트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겨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